저도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고서에 보면 약자를 보듬고 응원하는 동행특별시 서울구현 이게 돼 있습니다. 앞서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10월 29일이면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됩니다.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정무부 시장 보고 이렇게 관계를 하게끔 했다. 근데 아직도 못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행안부 저 국정감사 때도 이상민 장관한테 강력하게 부탁을 했어요. 만나셔라. 만나야 된다. 일주기 지나면 시장님이나 장관님이나 하실 말씀이 없을 겁니다. 지금 일주기 전에 꼭 만나셔서 이 동행을 해주세요. 시장님 말씀대로. 그들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굉장히 지금 약자의 쪽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꼭 시장님께 그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. 네, 물밑 접촉이 시작됐습니다. 시장님 직접 하세요. 직접 나가세요. 그때도 그 분향소에 가셨듯이. 네. 뭐 물밑 접촉이 어디 있습니까? 만나시면 되는 거지. 예? 무슨 말씀인지. 우리 같은 취지를... 한국 사람들이 안타까운 상황이 발발했을 때 물밑 접촉을 왜 합니까? 직접 시장님이 가세요. 그러면 그들이 굉장히 감사할 겁니다. 그래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서울시 국감이 벌써 네 번째예요. 21대 국회 한 번도 빠짐없이 왔는데 누차례 거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시장님께서 답변이 꼭 그렇게 노력하겠다,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공항철도하고 서울 9호선 문제요. 이거 좀 한번 푸시죠. 제가 이제 인천시 국감 19일 날 할 거예요. 제가 또 얘기할 겁니다. 유정복 시장한테도. 이거 20년이 넘었어요. 서울시도 필요한 거고 인천도 필요해요.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사업비에 10%만 내라 그랬다가 사업비 10% 낸다고 하니까 지금 운영비 이용객이 인천이 많으니까 운영비에 75%를 내라. 인천시 얘기는 우리가 그 철도가 우리 인천 게 아닌데 무슨 법적 근거로 내냐.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광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좀 풀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거 시장님 오늘 한번 푸시죠 이거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. 네, 의지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저 작년에는 정확한 근거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인천 시민들이 서울에 와서 카드 소비하는 것만 1년에 역외 소비액이 7조 9천억 그 세 개 카드에서만 그 나머지 카드까지 하면 26조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만큼 여기 수익이 있는데 88억 가지고 이 대도시 특별시에 시장님께서 이건 좀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천시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꼭 좀 이번에는 좀 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, 위원장님 중간에서 좀 네, 제가 조정하는데 전향적인 네. 자세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네. 서울시가 너무 인천 쪽에 받을 걸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월 지하차도도 보니까 이게 적자라고 해서 그 민자인데 200원 또 올렸잖아요. 그 신월 지하차도 만든 지 2년 만에 200원을 또 올렸어요. 그게 안 올리면 서울시에서 17억, 내년도 35억 이렇게 이제 내야 되니까 그 부담을 또 인천에다 딱 쥐어지는 거 아닙니까? 아예 하여튼 좋습니다. 그런데 저는 모든 게 우리 대한민국 구조가 다 서울로 몰려들게 돼 있는 구조 속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경기 남부권과 인천을 이렇게 이 이익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풀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. 특히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아까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32년째입니다. 아시죠? 92년도에 만들어서 원래 16년도에 종료하게 돼 있어요. 이거 연장해서 25년도까지 간 거예요. 그리고 이제는 생활 쓰레기를 직매립을 26년부터 못하잖아요.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상암동에 소각장 하나도 지금 몇 년씩 끌고 있어요. 그런데 소각장이 1000톤인데 지금 750톤을 소화해요. 그래봐야 그걸 저도 250톤밖에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. 생활 쓰레기가 하루에 3200톤이 나오는데 소각은 2200톤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럼 나머지 750톤 상암동에 소각장을 지더라도 나머지 750톤을 어떻게 소화할 것입니까? 그래서 저는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도
쓰레기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서 서울은 서울, 경기도는 경기도, 인천은 인천 이렇게 해서 매립을 해야죠. 소각장만 매립하는 거라 큰 땅이 필요가 없습니다. 깊게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소각장만 묻으면 되니까. 이게 제가 얼마 전에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하고 얘기했어요. 쓰레기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라. 왜 지자체끼리의 갈등을 만드냐. 그러니까 환경부, 서울시, 인천, 경기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사님, 장관님 함께해서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환이 올 것이다. 저는 우리 시장님의 이번에 분명한 좀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. 말씀 좀 해주시죠. 예,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그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요.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.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. 네. 예, 감사합니다.